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바쿠간 배틀플레이스의 배틀리아 아레나를 보도록 하죠. 이거는 바쿠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보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각형의 별집 모양이라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보드게임의 느낌이 좀 있어 그 특유의 게임성을 자극시켜주는군요. 그리고 보면은 이 배틀리아 아레나만의 특별 컬러 드래그노이드도 부속이 되어있다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바로 개봉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열어보도록 하죠. 내용물을 보면은 고정 파츠와 보드판 그리고 드래그노이드가 있으며 이 드래그노이드의 카드 두 장과 배틀 보어가 두 장,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두 장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일반 드래그노이드와 같은 게 들어있고 그 외에는 배틀 아레나에 관한 게 흑백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럼 조립해 보도록 하죠. 판은 지금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펴주도록 합니다. 꽤나 두껍고 거친 매끄러운데 바쿠간에 굴리기에는 딱 좋게 만들어져 있네요. 이제 이 상태에서 지지대 파츠를 꺼냈는데 이거를 각각의 조인트에 맞추어 연결하여 줍니다. 전부 다 붙이면 판을 둘러쌀 수 있는 육각형이 되기에 이거를 그대로 씌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걸로 완성되었습니다. 겉에 틀을 고정하는 거이기에 흔들어도 꽤나 안정적이네요. 그럼 이대로 부속된 바쿠코어를 세팅하여 드래그노이드를 전개시켜보도록 하죠. 바쿠간 슛! 굉장히 매끄럽게 굴러가는군요. 자, 다음으론 이 드래그노이드를 보도록 하죠. 드래그노이드가 파랗게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네요. 개인적으론 이 투톤의 블루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럼 원본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지만 직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다르네요. 이거는 색놀이지만 이 푸른색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부속된 캐릭터와 어빌리티 카드를 보도록 하죠. 캐릭터는 일반 드래그노이드의 색만 바꾼 거고 어빌리티는 에브라는 이름의 카드입니다. 되게 멋진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품화가 되려는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쿠코어, 이거는 일반 공격과 방어 두 종류로 부속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으로 공으로 만드는 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되돌리는 변형은 간단하게 앞발, 뒷발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날개로 고정한 다음 머리와 꼬리를 접어주면은 이걸로 완성입니다. 이상으로 바쿠간 배틀플래닛 배틀 아레나의 리뷰였습니다. 이거는 바쿠간 배틀을 즐길 수 있는 보드판이기에 이후에 발매될 카드나 바쿠간과 엮어서 가지고 놀 때 필수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일단 제 감상은 아직 제대로 게임을 시작하진 못했지만 보드판의 재질면에 관해선 마찰이 적어 바쿠간을 가지고 놀기엔 최적화된 보드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속된 드래그노이드도 특별한 느낌을 내기에는 충분하였기에 개인적으론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또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쿠라였습니다.